싸울 때 진짜 개같이 싸워. 야! 너! 니가 뭔데? 막. 야 장난 아니야? 니 뭐 말꼬리 늘었지? 난 동갑과 연애해본 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나는 동갑, 연상, 연하 셋 다 해봤다. 연애를 총 세 번 해봤는데 세 번 다 동갑 연애. 아직 연상이랑 연하를 못 만나보. 연린이자 연꼬다, 연애 꼬마다. 나 연하는 안 해봤고 머리에 피도 안 말랐을 그런 중2병 그 시절까지 포함하면 두 번. 성인 되고 연애를 세 번 해봤는데 이제 성인 되고 이제 첫 연애가 동갑. 하리. 그리고 연상, 연상. 연하만 이제 남았다. 연하만. 동갑은 일단 편하지. 왜 말해 뭐해 편하지. 친구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네. 괜찮아요. 동갑은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같은 연배를 겪었기 때문에 그 노래 우리 언제 나왔더라? 중3 땐가? 이러면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너무 좋아. 부가 설명 필요 없는 거지. 나이가 똑같으니까. 내가 진짜 동갑이랑 연애하면서 우리 수능 연기됐었잖아. 그거 주제 하나로 30분 뚝딱 보낼 수 있어. 약간 살아가는 이 레벨이 비슷하잖아. 맞아. 내가 취준생이면 너도 취준생. 내가 인턴하고 있으면 걔도 인턴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발자취가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고민을 말하면 이게 이제 되게 자기 상황처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근데 살짝 이제 연상이나 연하를 만났을 때는 이제 한 명이 좀 일방적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지. 아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일방적으로 느껴진다 해야 되나? 동갑이면 기싸움이 너무 심해. 맞아 맞아. 싸울 때 진짜 개같이 싸워. 당신이 치와와라 그런 거 아닌가요? 둘 다 나이가 비슷하니까 절대 안 지려고 한다. 맞아. 그러니까 한 살이 많으면 그래도 오빠니까 내가 참자. 맞아. 아 어리니까 참자 이러는데 내가 져줄 이유가 없는 거야. 네가 날 이기려 해. 이제 싸우면 야노 임마가 바로 나오잖아. 맞아. 동갑이니까 원래 호칭이 야노 임마란 말이야. 야도 평소에 안 싸웠을 때는 야 이러는데 싸우면 야! 너! 이렇게 되는 거야. 너로 안 한다? 니로 한다? 니가 뭔데? 막 아니 왜 지가 뭔데? 맞아. 그리고 말할 때도 말본새가 장난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야 장난 아니야? 니 뭐 말꼬리 늘었지? 이게 살짝 그런 맞아. 말 있잖아. 존댓말을 쓰면 맞아. 서로가 좀 맞아. 차분하게 싸우게 되는데 이제 존댓말도 안 쓰고 호칭도 야 너 임마 이거니까 그렇게 안 될 사람도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머니 아 머니 머니 자금이 너무 딸려. 왜냐면 둘 다 학생이야. 둘 다 용돈을 받아서 그치, 돈이 그치. 없어. 그리고 둘 다 사회 초년생이야. 둘 다 사회 초년생이라 적금 보아야 돼서 돈이 없어. 돈이 항상 부족하게 되는 느낌. 그래 같이 한 솥 먹어야지. 아 연상은 오빠잖아. 근데 내가 오빠라는 말을 너무 오글거리잖아. 아니? 난 전화 잘 안 돼. 오빵! 오빵! 하고 싶은데. 약간 오빠 오빠 하면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또 좋더라고. 그리고 또 나를 또 귀엽게 봐주잖아. 우리 슬이. 우리 예린이. 연상은 일단 어찌됐건 나보다 사회 경험을 그치. 1, 2년 더 앞서가서 먼저 해본 거잖아. 면접 때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나. 그냥 보통은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보는데 연상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런 걸 물어볼 상대가 생긴 거지. 근데 또 연하도 좋은 게 나는 약간 평소에 누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누나 누나 하면서 애교 부리는 것도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절대 현 남친이 연하라서가 아니고 절대 아 절대 우리 집 관리한다 아, 절대 아니고 나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 남효교동 있을 때 맞아 맞아 너네 안 사귄다고? 진짜 안 사귄다 했다 사귀기만 해 그러다 너네 헤어져? 와 그래도 우리 만나는 거다 너네 학교 때가 나연아 난 너를 정말 친구로 좋아하지만 난 동진이 편에 들 수 없어 그랬더니 네가 옆에서 그럼 나는 언니 편 이렇게 했잖아 저희도 날아갈지도 몰라요 날아가면 그냥 남효 이렇게 규동 따로 보세요 이렇게 빙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넷이 볼 거예요 야! 왜! 야! 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해주세요.